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뽑기샵에 왔는데 오죽하 비싼 상품이 걸려있습니다. 일단 여기 일반 열쇠인데요. 네. 짜란. 옛날에 저희가 한번 뽑았던 네, 뷰티 아웃키즈입니다. 네, 맞아요. 레진입니다, 레진. 지금 현재 가격은 아마 제가 한 25만원 그래도 이상이지 않나? 이게요? 네, 25, 6만원. 근데 이게 공룡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네, 공룡 이렇게 목에 매달려 있는데 아,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, 확실히. 제가 봤을 때도. 네. 쉽진 않을 것 같으니까 비싼 가격이니 조금 한번 설계를 천천히 해보면서 네. 네,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잠시만요. 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도전해봅시다, 여러분들. 자, 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가 봤을 때 얘 머리가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. 응? 더 앞으로 당겨, 얘를. 뭔 말인지 알아? 아, 아니, 잠깐만요. 아이고, 오케이. 앞으로 조금만 더 땡기고. 왜? 아니, 왜냐면 타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, 얘가. 뭔 말이냐? 아. 어, 진짜! 제발! 아. 시작하자마자. 시작하자마자 바로 촬영 끊을 뻔 했네요. 아, 조금만 더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. 아, 애매하네, 집게 모양이. 애매하다. 어. 아, 얘도. 설계가 필요하긴 어. 하지. 얘도 좀 앞으로 오고, 그냥. 아싸리. 어이구, 올리 오지만 넌. 어. 오, 요놈 라인 괜찮을 것 같은데. 한번 잡아볼까요? 자, 출구 앞에 있는 인형은 괜찮아? 요놈은. 아니, 얘. 얘? 얘는 괜찮지 않을까, 이놈은? 아, 뭐 그래? 어, 근데 왜 잡았어? 조금. 그럼 뭐 이게 더 낫네. 한번 해봅시다. 공룡 인형. 과연. 아, 이게. 뒤에 촉박 걸릴 것 같아. 야. 잠깐. 당황스럽게 하네. 얘는 딱 몸 잡아야지. 그러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 앞으로 살짝 굴리고. 아. 어. 아, 열쇠가 두 개구나. 얘부터 뽑아야겠지? 그래도? 아, 탑 안 하고 그냥 유리줄을 타. 어. 아, 인형부터 끌고. 아, 아니, 맨 뒤에 촉박부터. 네, 뭐라고요? 아, 이거 뒤에? 아니야, 이미 끝났지. 이미 해야 돼. 아, 그래? 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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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끌고 와, 끌고 와. 안 끌고 가지나? 아, 좀 온 것 같기도. 아, 잠깐만요. 이거 앞으로 치면서 해야겠네. 자. 나올까? 어, 한 5만원에 한번 뽑아봅시다. 다 다섯 배를 적게? 네, 그렇죠. 열쇠가 뭔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,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. 아. 제가 긴장했나보네. 자, 그래도. 5만원에 뽑혔던 사람이. 오케이, 가져왔어. 오케이, 오고. 촉박을 좀 밑에 받침이 돼.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지. 오케이. 움직이고 있는 거 맞죠?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않아? 아, 그래? 옆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.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거 같다. 응. 뭐? 열쇠 한번 안 잡히나? 열쇠? 이거 잡히려나? 그냥 뭐 살짝이라도 뭐. 어, 아, 살짝 끌어지는 느낌은 있긴 하네. 머리 좀 잡아야 돼. 얘 집게가 너무 꼬였다. 왜 이래 집게. 자, 다시 틀어주고요. 다시. 천천히 해. 네, 천천히 합시다. 여기서 때문에 안 끌려지는 것 같지. 아, 그래? 아니면 약간 목 부분? 아, 알았어. 목 부분 잡아봐. 어, 그쯤. 어, 오케이. 이게 낫다.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. 뒤에 초파가 다 나가졌어. 그러니까. 좋은 것 같은데. 그래, 남겨. 그렇지. 회오리 안 되냐? 아, 회오리는 안 되네. 다시 뒤쪽으로 좀 더 끌어당겨주고. 오. 아, 열쇠가 딱 저 지금 공룡 얼굴 있는 쪽으로만 가면 좋을 텐데. 그러니까. 아, 이거 열쇠를 잡고 싶긴 한데 안 잡힐려나? 열쇠만 잡으면 딱 좋긴 하거든요. 오후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이 초파 머리 치워버리자. 앞에 있는 거. 이거. 이 초파 치우면 좀 더 확실히 보이니까 열쇠 상태가. 그래. 자, 한번 치워봅시다. 이거. 과연 뽑을 수 있을 것인가. 오케이. 어, 열쇠는 보인다. 어. 열쇠는 보이니까. 자. 살짝. 아. 머리는 안 잡히겠죠? 얘가 머리가 너무 좁아서. 아이고, 어, 안 걸리긴 하네.
나가봐. 아우. 왜냐면은 약간 여기 못 보니까 여기를 잡아서 약간 뒤로 끌어당겨야 될 것 같아. 이 부분 말하는 거지? 지금 내가 지금 잡은 부분. 맨 뒤 잡아봤자 차라리가 없는 것 같아. 근데 상당히 무겁나 본데 이 열쇠가. 그러게. 무게가 다 치우는데. 그러면 이거 열쇠를 일단 뭐 어떻게든 잡아야겠네. 열쇠가 크다. 어려울 것 같은데. 두 개로 거의 잡아야 되겠다. 이런 식으로. 아니, 내가 퍼올리는 느낌으로 가야 되거나. 다시 한번 일단 잡아서. 7분만 나가주지. 자, 조금만 더 난리를 해봅시다. 그래도. 응? 조금만 더 한번 날리려고 해볼게. 날리려고? 어우, 깜짝도 안 해. 깜짝도 안 해? 응. 저 같이 걸리면 안 되는데. 약간 퍼 올리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어려워 보여. 그러니까. 자, 이쪽에. 오! 살짝 꺼졌다, 살짝 꺼졌다. 자, 한번 해볼까?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네. 하긴, 25만원짜리 외국인. 다 뺐잖아요. 야, 무겁긴 한가 보다. 그냥 뭐, 이제 막 랜덤 찾아가지고 그냥 막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, 그거 아니야? 아, 얘 안 되겠네. 이 초파를 한번 꺼내볼까? 옆에 있는 거? 아이, 잡혀 있는 것 같은데. 꺼내볼까? 살짝 꺼냈긴 했네. 얘 꺼내면 빠지는 거 아닌가? 초파를 꺼내 빠진다고? 아니야. 아 뭐야? 약간 그래도 각은 나오지 않을까? 잡을 각? 아까보다는 초파를 꺼내버리면,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 정도면? 초파를 꺼내버리고 여기서. 오케이. 아, 괜찮아. 괜찮아. 진정하고, 초파야. 안 올라 그러니? 뒤져버려야겠다. 무서우니까. 뒤집어! 간다. 어, 거기 있어, 잠깐. 아, 거기 불러봐? 퍼 올려보자. 퍼 올려, 아이, 자식! 그 좀 무서운 모자 같은데 걸려? 어? 나이스? 아. 그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구만. 모자가 살짝 걸리면 언제 안 걸릴 것 같거든. 살짝 타고 내려가면서. 아, 헤이. 이게 뭔가 쉽게 탁 그 얹혀, 그 뭐, 얹혀지면서? 이게 뭐라 해야 되냐? 들어올린다. 살짝 그냥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더 타고 내려가고. 오우, 안 잡히네.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. 매우 큰일입니다. 이거는 아주 큰일보다 상당히 큰일입니다. 이거는 멸망 예감. 투터치. 오, 폴려. 너 뭐야? 에이, 저리가. 어렵다. 진짜 방금 엄청 잘 들어간 것 같은데.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최선인데. 이거는 저희가 포기를 하고 괜찮습니다. 여러분, 다음 공룡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 공룡. 제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. 아니, 필요 없어. 나 너름이 또 필요한데? 네,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